오케이 김도원 단어 수업 그래서 뭐라고요? On the internet. On the internet. 다ughter. Daugh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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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i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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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said라는 단어가 또 있긴 하죠. 이렇게 생겼죠. 얘하고 얘하고 발음 똑같지만 얘는 하다시입니다. 예. 얘는 원래 모습이 뭐였는데? say였는데 얘는 do가 들어있을 땐 이렇게 생겼고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? says가 될 거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? did가 들어가 있다. 계속해서 Bill Gates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 이름입니다.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. 계속해서 use는 하다시로도 쓰이고 이름시로도 쓰이니까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. 뭐를 오늘 와서 하는 거? 6호잖아. 다시 해야 그러면. 구호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? 있어요. 책에 구호가 자, 근우야. 내가 책 몇 호인지 확인하고 하라 그랬잖아. 어?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되니, 근우야? 아, 근데 다행이다. 집에서 외웠어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뭐? 모르나요? 계속해서 understand. 다시 해. 버릇이야 버릇. 공부 더 하고 오세요. 너 붙들고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너 공부하는 거 맞아? 여기서 공부할래? 어? 얘 옆에서 할래? 누구요? 너 말고